안녕하십니까. 투데이 CEO 임정우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장소에서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됐는데 촬영실을 이전해야 될것 같아서 앞으로 또강 선생님과 아마 일산 벨라시타에 저희 촬영실이 생겨서 같이 인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혼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야마하에서 나온 THR 302A. A는 이제 어쿠스틱 용 앰프라고 해서 A가 지금 붙은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저 혼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외관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뒤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텐데 뒤에 보면 아웃풋 단자가 두개 붙어 있는데 이거는 XLR 단자가 아니라 55 단자로 돼 있어요. 55 단자로 XLR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지금 출력하고 있고요. 왜 스테레오로 출력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잠시 후에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USB 단자 있고요. 컴퓨터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나, 또 얘가 자체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레코딩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기능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전면부는 이제 위에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죠. THR이 또,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정말 최적의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직관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자, 전면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한번 꾹 누르시면 LED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튜너. 튜너도 보면 여기 써 있죠? 네, 홀드 하시면 튜너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튜닝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대충 맞춰놨는데, 아주 튜닝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튜너 오프는 그냥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쿠스틱 앰프다 보니까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톤 셀렉트가 있어요. 톤 셀렉트. 이게 어쿠스틱 마이크 모델링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티크 콘데서 뭐 비싸다는 거죠. 예, 콘데서 마이크로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렌즈도 높고 더 비쌉니다. 프렛, 그 다음에 나이롱 스틸, 그 다음에 스트링, 나이롱 스트링. 나이롱 기타 이제 맞춰놓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튜브, 다이나믹, 컨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자 사운드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덴서를 한번 놔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다이나믹으로 한번 놔보고요. 그 다음에 튜브 마이크. 나이롱 스트링. 프렛 모드는 뭐 나이롱 기타를 쓰실 때 최적화된 이퀄라이징을 지원한다는데 뭐 일단 어쿠스틱에도 한번 적용해 보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라인으로 출력하고 있거든요. 뭐 보시면 뭐 기타 잭이 왜안 꽂혀 있어? 근데 좀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되고, 이거, 아, 블루투스가 아니라 여러분, 와이어리스 제품이 이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THR 사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 아니고, 지금 라인6를 야마하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라인6에서 과거에서 그 출시된 와이어리스 제품을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이어리스를 꽂으시면 안 되고, 같이 구매하시면 동봉되어 있는 젠더가 있어요. 그걸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동하시면 되고, 굳이 나는 이렇게 필요 없어. 라인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기타 잭포트에 꽂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THR이 전에 이제 우리 기타리스트 노경환 형님 출연하신 광고 영상을 봤는데, 호텔방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연주하면서 옆에 이제 THR이 있고, 요거를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게 봤거든요. 뭐, TV 옆에다가 THR을 놓으시고서, 침대에서 머리맡에서 와이어리스를 꽂고 연주하신다. 이 기분이 저는 TH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추천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이렇게 훌륭한 톤을 현장에서도 예, 낼수 있겠다.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저라고 또 있어요. 스테레오 이미저. 스테레오 이미저는 뭐냐면, 스테레오 필드를 제공하는 기타 입력 신호를 넓혀준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말이 있고, 와이드가 있고, 와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그 다음에 악기 입력 신호가 스테레오 필드의 중앙에 남아있어, 보컬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펙트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컬은 보통 이제 센터에 이제 존재를 하고요. 여기 달려있는 이펙터들, 뭐, 코러스나 딜레이, 리버브를 통해서 와이드하게 벌려줘서 좀더 와이드하게 풍성하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예,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펙터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예, 스테레오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지금 노말 톤이거든요. 예, 리버브도 한번 빵으로 놓고, 예, 다 빵으로 한번 놔볼게요. 다 빵으로 놨습니다. EQ나 그냥 센터에다 다 놓고.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마 코러스나 이제 딜레이 같은 걸 하면 더 풍성하게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톤 블렌드가 있어요. 드라이 웻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드라이해지고 촉촉해지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것도 제가 E 마이너 코드를 계속 치면서, 이게 Nothing Else Matters인가? 로망스 앤 Nothing Else Matters를,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s를 한번, Matters를 한번 연주하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들을 때는 그냥 현장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로 놓으면 얇아졌다가 웻으로 놓으면 좀더 이제 펫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된 소리를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듣는 소리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노말, 펫,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것도 한 12시에 놔볼게요. 그 다음에 EQ 가방성을 한번 볼게요. 자, 베이스부터 만져보겠습니다. 저음 위주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미들. 자, 억색도 여러분, 미들이 생명입니다. 미들을 만져야 고음이 더 확실하게 변해요. 자, 그다음에 트래블. 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일단은 저는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저음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요. 거의 베이스랑 트레블을 12시에 놓고 현장에서 들을 때는 미드를 좀 많이 만지시면서, 좀 어두워. 그럼 좀 올리셔서. 좀 과해. 그럼 좀 깎아서. 네, 이런 식으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펙터 보겠습니다. 이펙터는 이제 코러스 이펙터가 있고요. 코러스랑 딜레이 짬뽕, 그다음에 딜레이만 순수하게 이렇게 있네요. 자, 코러스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스테레오 이미저를 다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얼마나 벌어지는지. 자, 그냥 와이더로 넣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팬이 확 벌어지는 느낌을 좀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코러스 딜레이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딜레이가 탭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탭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오케이. 이렇게 탭 기능 두 번만 탭 버튼, 튜너 앤탭 버튼을 뚝뚝 눌러주시면 예, 작동을 하고요. 자, 노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벌려볼게요.
네, 여기다가 제가 잠깐 이따 컨트롤 할 텐데, 자, 제가 또 과거에 또 가수 출신이어서, 자, 계란이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놓고 마이크랑 같이 뭐 아무거나 한번 흥얼거려볼게요. 나는 거기 있는데, 뭐 이런 기분을. 예.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겠네요. 노래하실 때. 제가 아까 노래 가사 뭐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딜레이. 자, 원, 투, 쓰리, 포. 예, 탭 기능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다시 노말로 스테레오 이미지와 굉장히 여러분 핵심 기술이에요. 보니까. 자, 노말입니다. 좀더 양을 좀더 줄게요. 자. 제가 한번 와이더로 놔볼게요. 3, 4. 네, 이런 식으로 벌리셔서 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이펙터 또 오프시키고 옆에 또 리버브도 있어요. 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숏 리버브겠네요. 아, 엘비스 프레슬리 시절의 리버브가 걸리네요. 이건 피크가 좀 필요하겠다. 방금 전구가 떴는데요. 자, 레벨을 좀 깎고 볼륨 좀 깎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조합해 볼 만한 거는 좀그 옛날 그런 제가 좋아하는 숏딜레 걸어서 숏딜레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런 음악들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원, 투. 더 짧아야겠다. 예. 이런 음악들. 예, 이런 음악들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요런 다채로운 표현들을 좀할수 있겠네요. 재밌다. 그다음에 롱 딜레이, 롱 리버브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일단 이펙트는 다 끄고요. 리버브만. 아우, 좋다. 예, 지금 만땅 올렸습니다. 그냥 뭐 없어요. 인생 있겠습니까? 음악들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레벨을 만져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볼륨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걸고 전체적인 리버브 양. 예. 아, 완전 동굴. 좀 줄이고요, 역시. 딜레이도 좀 걸어보고 이러면서 예. 우리 정피님이 감탄하시는데요. 예. 딜레이도 좀 걸어서 원, 투, 쓰리, 포. 이러면 이제 바로 예. 집에서도 팻메스니가 될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입력은 자, 또요 특이한 부분이죠. 여기 보면요, 마이크와 인스트를 동시에 이제 콤보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콤보 단자예요. 그래서 55도 낄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하나밖에 못 끼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만 지금 설치해 놨어요. 마이크랑 기타랑. 그래서 자, 싱어송라이터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은 예, 버스킹이나 그리고 이게 아댑터가 없어도요, USB로 충전이 가능해서. 아댑터 없이만 또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는 내부에서 이제 현장에서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앱스토어에서 보면
이제 THR 리모트라고 서칭을 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저희는 커넥티드 돼 있죠. 예, 좀 화면 캡처 중이라서. 네. 커넥티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제가 베이스 노브를 만져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돼요. 자, 바로 첫 페이지에 지금 마이크로 설정돼 있죠? 예, 마이크가 있죠? 자, 마이크를 제가 오늘 한번 시켜볼게요. 자, 슈어의 5858 마이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뭐 베이스를 줄여도 예, 먹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안 먹죠? 예, 보컬은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EQ가 지금 녹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마이크 로우,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마이크 하이, 마이크 리버브 이렇게 있거든요. 리버브를 한번 줄여볼게요. 네, 드라이해지죠. 자,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안 먹죠. 마이크는요, 여러분, 요 전체 리버브로 먹습니다. 예, 이것만 이렇게 만져서, 예, 제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 깎아볼게요. 하이 올려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들이 데스라고 했죠? 예, 미들이 올라가 이렇게 소리가 땡땡해지고 그러죠? 예,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미들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베이스, 로우도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컴프레서가 있죠? 자, 컴프레서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변하죠? 자, 피크로, 이게 어택감이 있어야 더 여러분들께서 잘 느껴지니까 제가 한번 꺼볼게요. 자. 레벨 좀만 올릴게요. 저는 특히 아르페지오 할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럴 때 컴프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잡아 뜯을 때. 그래서 컴프레서도 한번 걸어 놓고요. 코러스도 여기서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네. 근데 코러스를 여기서 디테일하게 못 만지죠. 근데 화면을 보시면 스피드, 뎁스, 뭐 프리딜레이, 피드백, 믹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값 올리시면 줄이시고. 예. 여기서 이제 전 뎁스 많은 거 좋아해요. 울렁울렁 되는 뭐 그런 거. 스피드는 좀 줄고. 프리딜레이는 좀 빼고. 피드백 좀 넣어서. 아, 이집 코러스 맛집이네. 좋네요. 예, 코러스도 일단 오프 시켜놓고. 그다음에 딜레이도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올리셔서 탭으로도 되고. 믹스 값좀 올릴게요. 빨리. 예, 무리 주고. 예. 자, 세세하게 또 만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리버브도 여기서 세세하게 또 만질 수 있어요. 믹스 값 줄이고. 익숙해지면 근데 그냥 침대 머리맡에 누워서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누워서 핸드폰만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만지시는 게 저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어디 저 화장대 앞에 놓으시고, 예, 그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리버브도 제어가 되고. 마지막으로 기타 볼륨과 마이크 볼륨, 마스터 볼륨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기타 볼륨은 빵 만들었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 볼륨도 다시 마이크 소화나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자, 빵이었고. 자, 마이크를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 볼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를 통해서 침대 머리맡에서 간단하게 예, 이렇게 저처럼 조정을 하셔서 쓰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촬영을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요. 예, 그냥 끝내긴 뭐하고 또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제가 참 과거에 예, 홍대에서 인디 가수로서 또 활약을 했던 사실을 전국에 한 6, 7여 명 분들 정도 알고 계시는데 상기시키면서 클로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롤 하나 연주할까요? 피디님? 예. 자, 일단은 제가 원하는 대로 톤 세팅을 한번 해보고 저는 뭐 리버브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내 사랑 리버브. 예, 여기서 예, 핸드폰에서 예, 또 조정할 수 있고. 네.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울면한데 들려드리면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투데이 CEO 임정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년형과 다시 만나 뵙것을 기원 드리면서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어디로 갈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